미리 사과의 말을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도 실습해보면 알지만 이게 음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진짜로 우리가 처음 있는 경우인데 여태까지 시간 못 맞춘 건 오늘 처음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외식업의 미래를 글머젤 여러분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돼갖고. 근데 오늘 준비한 건 그래서 학부모님 뭘 부탁했냐면 양식하고 중식하고 일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외식업을 잘 끌어주고 우리나라 외식업을 선도했으면 하고 또 외식 문화를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린 건 없지만 아 그리고 오늘 주 메뉴를 소개해주면 미트볼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일본식으로 약간 오코노미야끼를 했는데 오코노미야끼는 여러분 알겠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김보연 알죠? 월드컵이야? 내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냐고. 재밌으라고 한 거지. 밥 먹기 전에 재밌으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그 중국식 중에 룰 오브 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장조림 비슷하게 해서 고기를 푹 졸여서 밥으로 먹는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편식하는 사람들 비계 요거는 비계가 맛있어요. 비계를 꼭 먹어봐야 돼. 비계랑 같이 졸인 거니까. 그다음에 디저트는 우리 이탈리안 셰프가 하여튼 밀크로 디저트 만들었는데 모쪼록 맛있게 즐기시고 우리 외식 문화의 미래로서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실은 부담가지. 내가 심사 받는 것 같잖아. 아,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건 아니까. 그러니까 막 되게 스트레스, 오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비계가 진짜 맛있다. 맛있냐? 오, 되게 특이해. 일단 정향, 칼과 오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부터는 여기부터 이제 오븐에 구운 거 나올 거야. 이건 이제 오븐에 구운 거. 국간 여기다가 맛있게 드세요. 괜찮다. 야, 우리 거 오븐에 구운 거래. 미트볼. 너 뭐 다른 건 안 돼? 아니, 야 미트볼 먹었냐? 소스 맛있어. 그 토마토 소스의 정석이야. 맛이 되게 특이한데? 우유 베이스 크림에 치즈 좀 들어가고
위에 딸기 잼 같은 거 올린 것 같고. 어 뭐야 다이제 부셔도 올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다이제는 아닌 것 같고. 과자인 것 같은데? 과자인 것 같아. 뭐 그거잖아. 그거 그 동그란 거. 동그란 거. 그 뭐야? 그 동그란 거다. 초콜릿이 들어 있고. 나네. 어. 나네. 어. 어. 나네. 맞나? 모르겠다. 그거야, 그거야, 그거 맞아. 차원이 달라, 차원이. 아. 아, 반통인 거 아니지? 그럼 한번 넣어서 볼게. 진짜 야무지다. 일단 밥을 먹어. 약간. 오! 아, 질려. 아, 진짜. 아, 질려. 진짜 질려. 질려. 와, 와, 박찬호. 진짜. 와. 와. 오, 잘했다. 어떻게 만들어? 레시피를 알고 싶은데. 야무져. 진짜 야무져. 야무져, 이거 집파, 집파고. 가서, 내 맛있어. 아, 레전드. 오, 아 이거 진빼이야. 뭐 너무 맛있어. 지구야. 뭐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이 점심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네. 보현이 형 보고 싶은데, 보현이 형. 맛있게 먹어. 배고팠지? 맛있게 먹어. 뒤집어 봅시다. 네? 뒤집어 봐요, 이제. 네. 운동을 하셨어가지고. 이거랑 운동이랑 상관 있을까? 고생했어요. 네, 끝났어요? 몸, 네, 전 다 했어요. 거의? 네. 안 보였어. 먹어, 맛이 어, 괜찮아요?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요?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밥 먹어, 밥 먹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아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보이 나갈 때 더 하던데.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먹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 예. 여하튼 아이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뭐 대충 해줄 순 없잖아.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까 고맙대. 훨씬 더 맛있게 할 수 있었는데.
맛있냐? 니들이 직접 한 건데 괜찮니?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요. 직접 하는 게 재밌지? 네. 좋은 경험이야. 아, 새로운 미션이에요. 깜짝 됐지. 나 아직 못 먹겠다. 아니야, 우리 거 아닌 거 같아.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 아니, 백패커인데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점심때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집 마지막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었어. 어, 다행이네. 뭐가 맛있었어요? 미트볼이요. 미트볼? 밥이요. 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요리가 전문이 아니라 경영이 전문이잖아. 이렇게 경영이 전문인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여러분 분말 해야겠지. 요리하는 분들은 훨씬 많이 알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질문. 저희가 3학년 되니까 메뉴 개발 하는 게 조금씩 많아졌어요. 그래서 백선 선생님께서는 메뉴 개발을 할 때 좀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앞으로 이 질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보는 게 좋냐, 먹어보는 게 좋냐 하면 먹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어디 식당에 꽂혔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어디에 있는 그 식당 가봐야 되겠어. 안 가. 그 식당에 관련된 블로거만 계속 뒤에서 사진 보고 설명을 들어. 블로거도 설명을, 유튜버도 설명 잘하잖아. 내가 유튜버라서 그런 게 아니야. 설명 기가 막히게 먹었더니 뭐 무슨 맛이 나고 사진도 진짜 잘 찍어. 그럼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맛을 내고 싶은 거고 그 모양을 내고 싶어서 내가 혼자 집에서 만들어보는 거야. 거기 레시피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나는 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훨씬 못해. 블로거가 사진 찍은 것보다 훨씬 안 이쁘고 블로거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안 맛있어. 그럼 결국은 뭐야? 내가 더 잘하는 거야. 아니, 그건 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얻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왜 저런 맛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색깔이 나올까? 계속 곱씹어봐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음식 있으면 찾아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버려둬야 돼. 그다음에 거기서 내 거를 뭔가 색깔을 넣어서 내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내가 비근한 예를 설명드리면 어디 가서 누가 어떤 음식을 되게 맛있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다가 갔어. 헌데? 야, 이거 기가 막힌, 이 사람 기가 막힌 데가 먹으면서 이제 있는데 좀 이따 사장이라고 와서 인사하는 거야. 얼마나 웃겼냐면 이 사람이 아, 사실은 그 대표님 가게에서 배운 건데 딱 이런 거야. 이 사람도 내 메뉴를 보고 오, 좋은데 하고 막 따라하다가 자기가 자기 색깔 또 넣은 거야. 그럼 결국 나도 거기서 배워서 또 내 음식이 되고 서로. 배우면 끝이 없는 거야. 난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검색하고 아직도 음식 유튜브 보고 하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노력만 하면 되잖아. 전 세계 루비란 말이야. 인터넷 세상에서. 자, 또. 그래. 선생님께서는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때 주의할 점이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벌써부터 경쟁자가 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 음식 식당이 많은 건 알지?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아직은 적은 거야. 하지만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쟁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방법 아니면 파이를 키워야지. 밥 안 먹던 사람을 먹게 해야 되고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사실 외식업의 미래는 모든 국민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찾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주머니 부담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찾아 먹잖아?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간식을 먹게 돼. 규칙적인 식사라면 위장이 계속 켜져. 그게 딱 홍콩 스타일이야. 그럼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축제지.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나를 물어봤지만 외식업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공부도 많이 하러 다니고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되게 좋았던 게 여러분 이게 내가 이제 걸었던 외식업의 길을 비슷하게 가야 될 사람들이라 남 같지 않고 외식학교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학생이 많이 있다는 게 너무 우리나라 외식 문화의 미래가 밝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건 제발 이 음식을 생활의 도구, 내 삶의 목표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즐길 거리, 내가 즐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네?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난 쉬는 날도 없어.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일같이 가는 거야. 아까도 주방에서 막 일을 하지만 가끔 힘들어. 힘든데도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렇게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미리 계산하지 마. 일단 이 일을 좋아하고 즐겨야 돼. 오케이? 예. 그래. 잘들 목표를 잘 이뤄서 친구들해. 파이팅!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요리 인생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꿈에 잘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만 하더라도 사실 대학교 가서도 뭘 할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는 걸 좋아해서 돌아다니다가 나는 어떻게 보면 늦가기로 시작한 거예요. 외식업의 길을 들었은 게. 아,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나중에 사회 나와서 깨달은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되게 부럽죠. 어린 나이에 방향성 잡고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방향으로 들어섰다는 거에 기특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한 거예요. 내 꿈은 더 담고 해줄 테니 다시 시작.